혹이문 부는 좌령자야니 혹자가 묻기를 부는 일단 부라고 해석하십시다. 그냥 부는 수령을 도울 자자니까 수령을 돕는 자야니 부소요귀를 영혹불종이면 내하이고 그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수령이 혹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게 따지고 보면 우두머리와 참모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천 선생이 이르기를 당이 성의 동진이라.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마땅히 성의로서 감동을 시켜야 되느니라. 이 성의라는 것은 거짓 없이 대하는 마음입니다. 참된 걸로 진실로서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줘라. 금영여부부라는 변시 쟁사의요. 이제라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? 오늘날 수령과 그 밑에 있는 부가 불화하는 것은 화합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변시 쟁사의요. 그것은 문득 사사로운 뜻 때문에 그거를 다투기 때문이다. 사사로운 뜻을 다투어서 일어나는 일이니 일이고 영은 시 읍지장이니 영이라는 것은 그 읍의 우두머리가 되니 양능 이사 부형지도로 사지하여 과즉 귀기하고 영은 이 읍의 이 우두머리가 되니 능히 부형 부모나 형님을 섬기는 도로서 섬긴다면 섬겨서 과즉 귀기하고 그렇게 했어도 잘못이 생기면 그 잘못은 자기가 형을 잘못 받들어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허물로 돌린다는 말이 귀기예요. 과즉 귀기하고 그렇게 해도 잘못이 됐을 때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선즉 유공 불기어령하야 그 일이 잘 됐을 때는 그 공로가 수령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봐 걱정을 해라. 걱정을 해서 적자 성의면 이러한 자기가 성의를 다하는 거지요. 이러한 성의가 쌓이고 쌓아지면 기요 불동득인 일이요. 어찌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. 감동으로 이 득자는 사실은 득기심이지요.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가 있겠는가. 요 말은 부는 좌령자야니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. 부라는 것은 사실은 수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수령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맞게 답을 해주신 거지요. 우두머리 입장에서 답한 게 아니지요. 네, 그렇게 이해하세요. 호기문 부는 좌령자야니 부소요귀를 영혹불종이면 내한있고 이천선생활 당이성의 동진이라 금영여부불화는 변시쟁사의요 영은시읍지장이니 양능이사부형지도로 사지하여 과즉귀기하고 선즉 유공불귀어령하여 적차성의면 기유불통득이니리요.